4단계 문제는 한국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 I love 한국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물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리고 그 물건의 이름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물건 공개합니다. 자,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고 계시나요? 먼저 1단계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의 힌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힌트가 많아질수록 받으실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1단계 힌트 보여드립니다. 자, 1단계 힌트 이해 가셨나요? 혹시 여기서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분이요? 예요? 그 물건. 경홍 씨, 정답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탈. 탈. 정답까지 근접한데요. 탈은 탈인데 어떤 탈인데? 자, 그럼 이해를 위해서 2단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그림이 보이고 있죠? 하나씩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커피 안에 하얀 색깔, 저게 뭘까요? 아, 설탕. 설탕이죠. 이제 각 네. 잡혀있다고 해서 각설탕이라고 부릅니다. 각설탕.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나무. 네, 긴 나무. 긴 나무. 강목이라고 부르고요. 자,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문도기. 면도기요? 제 면도기가 아니라 각도기입니다. 자, 이 세 단어. 네. 첫 글자가 공통된 글자예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각설탕, 각목, 각설탕, 각도. 각목, 각도. 네. 정답 맞춰보실 분 계세요? 네. 경홍 씨가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경홍 씨, 정답 네.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가면탈이에요. 가면탈이요? 자, 우리가 힌트에서 첫 글자 단어가 어떤 거였죠? 가예요. 각, 네. 끝글자는 탈. 그럼 각, 모, 탈이겠네요. 좀 문제가 어려운가요?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야구 경기 개막 때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요즘에. 네. 자, 두 번째 그림은 뽀빠이가 힘을 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죠. 이건 뭘까요? 시금치. 시금치. 자,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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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힌트는 다 드렸는데요. 네. 자, 네, 에리나 씨가 먼저 손 드셨어요. 자, 에리나 씨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각시탈. 각시탈. 정답입니다. 와, 에리나 씨 좀 어려웠죠? 네. 그래도 힌트를 모두 조합해서 잘 맞춰주셨어요. 오늘의 물건은 바로 각시탈입니다. 하회탈에서 양반탈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탈이 바로 이 각시탈인데요. 하회 별신굿에서 첫 번째 마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런 가면놀이가 있나요? 그 탈 여러 모습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삼국지 아세요? 네, 삼국지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제가량이나 그리고 다른 일물에서 탈도 있고요. 네. 옛날에 사람을 장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벨라루스에는 탈이 주로 어떤 모양, 어떤 그림의 탈을 많이 사용하나요? 토끼. 토끼? 네. 네. 그리고? 아주 자주 야용 폭스. 야. 여우. 여우. 아, 토끼와 네. 여우 탈. 여우. 이렇게 토끼, 야우, 왕 같이 이야기해요. 아, 토끼와 네. 여우 탈을 쓰고 같이 공연하는군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에리나 씨. 네. 일본에는 어떤 탈이 유명한가요? 일본도 많이 있는데, 귀신이나, 여자 얼굴 탈이 있어요. 아, 뭐 귀신 탈이나 네. 또 뭐 분장을 하고 춤추는 그런 공연이 있나 봐요. 네. 네, 이렇게 세 나라 가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문제는요. 오늘의 K-POP 스타가 직접 출제합니다. 문제하면 주세요. 안무를 따라하시면 보너스 점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흉내만 내셔도 됩니다. 그럼 웨이브를 한번 타주세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거예요. 발레,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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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1등쯤이죠. 신지가 할 정도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원래 춤을 못하거든요. 전 노래 담당인데 안무도 굉장히 따라하기 쉬우실 거고 가사나 노래 역시 쉬우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네, 코요태가 보여준 춤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이 음악에 맞춰서 이 춤을 추신 모든 분들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네, 세 분 모두에게 점수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잘하신 분 뽑아야 되겠죠? 보너스 상품이 걸려있거든요. 자,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먼저 나와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보너스 상품이 걸려있습니다. 네, 나탈리아 씨,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춤 한번 춰주세요. 와, 우리 나탈리아 씨는 정말 춤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탈리아 씨께 보너스 상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홍 씨가 640점, 그리고 나탈리아 씨 630점, 에리나 씨가 670점이 되셨어요. 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정말 박빙의 승부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 최종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노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